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반가. 아,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한여름 너무 덥죠. 다이어리도 굉장히 더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지방은 31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다가 오늘 32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날씨가 계속 더워지네요. 이번 주에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33도까지 올라가면 정말 덥겠는데, 윗지방은 더 덥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뭐 사람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뭐 피서 즐기면 되는데, 다이어리들 어떡하지? 저는 실외에 거리되어 있는 아이들, 더위 탄 아이들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창틀로 옮겨주거나 베란다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더위를 좀 심하게 타면 뭐 그늘로 옮겨줘야죠. 하영이도 뭐 그렇습니다. 다이어리가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씩씩하게 여름을 잘 이겨내야죠 뭐. 요즘 다이어리들이 힘들어하면서 네, 하영 많이 만들고 그러고 있죠. 이제 휴면에 들어간 아이들, 이제 하영이 아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찍이 휴면에 들어가서 막 하역 굉장히 많이 만들고 못난이가 돼 있을 텐데, 하영이라도 네, 30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식물로서는 힘들어하는 온도기 때문에 하영이도 하역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이제 잎이 익어요. 이게 하역이 아닌 익어가지고 투명하게 익거나 까맣게 익거나 이파리 많이 떨어지면 진짜 못난이 되는데 제 다육이 못난이 된 다육이들이 좀 있어요. 너무 더웠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보여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안 그래도 더워서 네, 힘 빠지는데 못난이 보여드리면 더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못 보여드리겠어요. 이 러우는 네, 금방 빗질 소리대랑 타협이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고 있어서 나름 네, 기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스프레이를 좀 뿌려주고 있어요. 좀 열기 좀 식히라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비 오듯이 스프레이 뿌려주시면 바람 불면서 좀 시원해지니까. 네, 지금 그늘이 져가지고 지금 6시가 아직 안 됐는데, 그늘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혀주고 있습니다. 거리대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은 더위를 잘 이겨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하역도 별로 안 주고. 요 포트에는 아메티스거든요. 이 아이들은 하역이 안 지고 있네요. 저 모르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로 지지 않아서, 건강하다, 이러고 있는데, 좀진것 같기도 하고. 네, 미인유는 대부분 하형이라 가지고, 네, 더위에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성미인 포트인데요. 성미인이랑, 이 아이 성미인, 홍미인, 이건 동미인, 네. 여름이라 힘들긴 한데, 송미인 조금 힘들었나 보네요. 하역이 이렇게 만들고 있었네요. 네, 거리대에 나눴어요. 너무 푸딩딩 잘 자라붙는 것 같아서. 근데 32도까지 올라가니까 좀 힘들어 했네요, 보니까. 여름에는 특히 지금과 같은 폭염 때는 다육이 예쁜 것보다는 이 시기를 잘 보내서 가을까지 네, 잘 버티자 아닙니까? 좀 못난이어도 네, 좀못 자라더라도 베란다가 안 자라다 싶으시면 베란다 그늘에서 두시는 게 좋으시고요.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네, 그때 좀 본격적으로 예쁘게 관리하는 걸로 하고 여름에는 덥지 않게만 좀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잎이 익어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지면 생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폭염이 네, 오래 지속된다면 휴면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휴면기를 너무 길게 보내면 생존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핑크 루비, 네, 하영이라서 잘 버티고 있는데 작년에 입은 화상이에요, 이거는. 올해 입은 화상이 아니고 작년에 요 부분이 안쪽이었어요, 안쪽. 새로 자라는 새순 쪽이었는데 화상은 그때 입어가지고 이렇게 안에가 또 자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 화상점이 이렇게. 그때 제가 잎을 좀 떼가지고 이 화상 당한 잎을 떼서 잎꽂이도 하고 좀 그랬는데 좀 남아있어서 좀다뗄 수는 없으니까. 화상을 당해서 그런가 나름대로 햇빛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안 좋은 점은 좀 못난이가 되니까 안 좋은데 또 좋은 점은 햇빛에 그만큼 적응이 되니까 화상 입으면 더 이상은 내 화상을 입지는 않더라고요. 좋긴 한데 이제 화상을 떠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잎이 익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상인지 잎이 익는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이 익으면 네, 차광해주시고 자리를 옮겨주셔야 돼요. 더 위험하니까. 근데 화상은 겉에만 이렇게 익는 거라서 오히려 잎이 완전히 네, 물러서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자국만 남아있고. 네, 화상만 익어서 다행입니다. 핑크 루비는 네, 더위에 좀 강한 편인 것 같네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33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지금 더워요, 힘들어요 하고 있어서 관리해주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름을 즐겁게 행복하게 좀 보내고 싶은데, 다육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네요. 저는 다육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요, 베란다로 다 이제 옮겨두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요. 일기예보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이 더운 것 같네요. 작년에는 거리대 다육이 옮겨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창틀에 있는 다육이들도 자리 그대로 두고 여름을 보냈는데요. 올해는 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더워해서 자리를 자꾸 이렇게 옮겨주고 금리적으로 계속 옮겨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던 염이열인데요. 염이열이 또 여름을 좋아하니까 예뻐지고 이렇게 물들이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염이열이 작년 여름에 화상을 좀 심하게 입어가지고 장마 끝나고 햇빛이 되게 강하게 내리쬐던 날 얼굴 반이 화상을 입어서 반이 이렇게 없어졌었어요. 그러더니 이 자구를 웬만해서는 만들지 않던 염이열이요 급하게 자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얼굴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염이열이 얼굴이 날아가서 굉장히 속상하고 좀 그랬었어요. 내가 잘못 돌봐준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건 저희들이 잘못 돌봐준 게 아니고 날씨가 앞으로 갈수록 더 변덕이 심하고 그럴 거라는데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더 예뻐진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을 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화상을 좀 입어서 이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또 다시 성장을 건강하게 회복을 하구나, 더 예쁘게. 네, 그래서 전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화상이 굉장히 싫었는데. 그래서 올 여름 자기가 좀 미어져도요, 가을에 예뻐질 거다. 금방 가을 올 거니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여름을 즐겁게, 시원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다육이 키울 때는 다육이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한세 바구니, 바구니 있죠. 우리 이런 보통 쓰는 바구니 이렇게. 한세 바구니 정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바구니를 이렇게 세번 정도 옮겨가면서 아침에는 햇볕 보여주고 오후에는 에어컨 밑에 바람 제일 세게 부는 데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는 사람이 바람이 너무 세니까 에어컨 바람 너무 세면 부담스럽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육이들 찬바람 쐬라고 놔두고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옮겨줬어요.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때는 양이 적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시원한 곳으로 옮겨놓고 잘 버티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다육이가 양이 적구나 하시는 분이요.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햇볕에다가 두다가 또 에어컨 바람 밑에 좀 놔뒀다가 이렇게 하시면 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썬루즈인데요. 썬루즈 여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다육이들은 덥다고 이렇게 더위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썬루즈는 성장을 하고 있네요. 물도 들이면서. 이 썬루즈는 강한 햇볕에도 그 화상을 입지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쁘기도 하고 흰색이 핑크빛 썬루즈 예쁩니다. 여름 다육이 썬루즈. 네. 또 꽃이 피면 여기 굉장히 붉은 꽃이 피는데 예전에 꽃이 피었었는데 요즘에는 꽃을 보여주지 않네요. 굉장히 빨간 꽃이 피웁니다. 정말 예쁜 꽃이거든요. 네, 이 아이는 거리대에 둬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는 너무 덥지만 시원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육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다 옮겨놓고 마음 편하게 여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